2002년 7월 13일 새벽 1시 30분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화재는 신속히 진압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불이 난 주택에 거주하던 당시 35살의 마수옥 씨와 그녀의 두 아들 경태, 기왕군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신 부검 결과 새 모자의 사인이 단순 화재 사고가 아니었고 사망한 세 사람의 머리에 선명하게 남겨진 둔기의 흔적으로 수차례 가격당한 형태가 보였습니다. 불이 나기 전 엄마와 두 아들은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해 숨진 것입니다. 시신이 후송된 병원의 의사는 두개골 함몰 골절과 두부 저상, 두부 출혈 때문에 숨진 것으로 봤습니다. 마시는 칼을 든 범인의 정황한 듯 왼쪽 손에는 길게 베인 상처가 있었고 경찰은 범인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안방과 거실 두 곳에 동시에 불을 지른 것으로 봤습니다. 한순간에 어린 두 아들과 아내를 잃은 남편 남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습니다. 남씨의 직업은 지하철 역무원으로 그날 근무 중이었기에 천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20년 전 그날 밤 마수옥 씨와 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방화까지 한 살인마는 누구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입니다. 부검 결과가 나오자 경찰은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불까지 지르고 사라진 범인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목격했다는 인근 주민은 밤 10시 30분경 여자의 비명소리, 싸우는 소리를 들었고 남자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다른 주민도 역시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화재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새벽 1시 30분경으로 경찰은 살인부터 방화까지의 범행이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약 3시간 사이에 발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당시 형사들은 우선 강도살인의 가능성을 추정했지만 집안에 특별히 사라진 금품이 없고 살인 후 방화를 위해 범인이 집안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언안으로 인한 살인일 가능성을 크게 봤습니다. 마수옥 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살인의 목격자였을 아이들도 숨지게 하고 이어 증거 인멸을 위해 불까지 지른 잔혹함과 치밀함을 가졌기 때문에 면식범으로 봤습니다. 수사 끝에 당시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는 놀랍게도 사망한 마수옥 씨의 막내 여동생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막내 동생뿐만 아니라 마수옥 씨 주변 인물 중 의심가는 이들을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했지만 범행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나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1남 3녀 중 넷째 딸이었던 마수옥 씨를 엄마처럼 키웠다는 맏언니 마태선 씨는 누구보다 범인이 밝혀지길 바라며 경찰을 쫓아다녔습니다. 제작진을 만난 그녀는 동생 수옥 씨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던 중 영문을 모르겠다며 두 개의 유언장을 보여줬습니다. 1년 번호와 내용이 같은 두 공중서류, 마시자매의 아버지 이름으로 된 유언장이었습니다. 마수옥 씨는 과거 친정아버지 이름으로 아파트를 샀고 친정아버지는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유언장을 썼는데 원본에서는 상속자가 마수옥 씨였는데 정본에서는 남편 남씨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두 개의 같은 서류에서 상속인 정보만이 달랐는데 전문가는 정본이 포토샵으로 조작을 했다는 것을 알아냈고 아파트의 상속인이 남편 남씨로 된 것이 조작 문서였습니다. 남편 남씨는 왜 마수옥 씨 아버지 유언장을 조작한 것일까요? 그날 제작진이 만난 남편 남씨의 입장은 여전히 아내와 아이들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남씨는 여전히 아이들이 꿈에 나와 보고 싶다고 했는데 남편 남씨도 사건 당시 경찰이 의심한 용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남씨가 용의선상에 오른 이유는 그가 처제와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는데 그 처제는 바로 용의자를 몰렸던
마수옥 씨의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경찰은 마수옥 씨가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알아채면서 갈등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살인사건까지 발생하지 않았나 추측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막내 동생은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아르바이트 근무를 했다는 것이 확인되어 용의선상에서 풀려났고 남편 남씨 역시 그 시간에 지하철역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더니를 비롯한 유족들은 남편 남씨의 행적에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남씨가 사건 당일 바로 보험회사에 전화해 마수옥 씨의 사망을 알리는가 하면 빈소도 지키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화재로 불탄 건물을 다음 해에 철거하고 그 자리에 빌라를 새로 올렸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작진은 남편 남 씨에게 당시 가족들의 사망보험금에 관해 물었을 때 480만 원 정도를 수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사는 실제 보험금으로 남편이 2002년 당시 2억 6천만 원을 수령했다고 했습니다. 숨진 마수옥 씨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방화로 인해 사건 현장에 직접 증거가 남지 않았기에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경찰은 마수옥 씨의 집에서 밤 10시 30분경 비명을 들었다는 이웃들의 증언에 따라 사건 발생 시간을 그 시간으로 추정했지만 용의자들은 모두 그 시간에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은 취재 도중 그날 자정쯤에 마수옥 씨 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을 확인했습니다. 만일 사건 발생 시간이 밤 10시 30분이 아니라 자정이라면 용의자들의 알리바이도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밤 10시 30분경에는 그 당시 MBC 베스트셀러 극장이 방영되어 있었고 그 시간에 싸우는 소리와 함께 여성 연기자의 고함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동네 사람들은 밤 10시 30분경에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진짜 마수옥 씨 집에는 자정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단서는 화재로 인해 멈춰버린 벽시계의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1시 28분 20초로 멈춰버린 시간으로 인해 남편의 알리바이는 입증됐지만 멈춰버린 시계의 진실은 어떤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제작진은 사건 당시 건물의 실내 사진을 토대로 같은 소재로 이루어진 세트장을 구현하고 이곳에서 실제로 화재를 일으키는 방화 실험을 하고 불길이 치솟는 속도와 시간을 계산하여 사건 당일의 최초 화재 발생 시간을 추정했습니다. 마수옥 씨의 마더니의 말에 따르면 죽은 동생이 친구들에게 남편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형사도 마수옥 씨가 남편과 막내 동생의 관계를 알고 이혼 요구를 했고 그러자 아내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살해 이유는 이혼을 할 경우 마수옥 씨에게 상당 부분이 재산이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실험을 통한 화재의 발생 시간을 추정하면서 남편의 알리바이가 된 1시 28분이 화재가 시작된 시간이 아닌 그 전에 이미 화재가 시작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남씨의 알리바이가 밝혀졌지만 직장인 지하철역의 직원들은 남씨가 당시 간부로 한두 시간 자리를 비워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고 자리를 비웠던 것도 모를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형사들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깨지 못하고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채 20년째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마수옥 씨의 두 아이를 흉기로 찌른 범인은 큰아이는 죽였지만 작은아이는 목숨을 끊지 못했다고 합니다. 작은아이는 숨이 붙어있는 채로 화염 속에 고통을 받으며 사망했다고 하니 부디 범인이 잡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